라일리입니다. 오늘은 같이 화장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방금 씻고 와서 기초부터 같이 해볼게요. 먼저 토너로 피부결 정돈을 해줄게요. 원래 그 비오템 정화패드를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다 써버려가지고 오늘은 그냥 순면 화장솜으로 쓰려고요. 이거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이게 처음에 피부결 정돈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클로렐라 향도 진짜 좋고 뭔가 좀 상쾌한 느낌? 토너는 그 쓱쓱 닦고 나면 확 건조해지는 제품들도 은근히 많잖아요. 근데 얘는 딱 하고 났을 때 좀 산뜻하고 상쾌하게 마무리가 되는 기분이에요. 제가 이 에센스 진짜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들은 나이프 플랑크톤? 그 성분이 여기에도 들어있대요. 그래서 건조하게 마무리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귀도 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시원해요. 얼굴에 남은 건 톡톡톡 두들겨서 흡수시켜주시고, 저는 어젯밤에 기초를 좀 대충 하고 자서 마스크팩을 하나 해줄게요. 이건 이니스프리 이츠 리얼 스퀴즈 마스크 오이. 저는 마스크팩 이거저거 다 써봤는데 진짜 데일리로 하는 건 이거 이니스프리 오이팩 있잖아요. 막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딱 수분감 채워주기에 좋은 팩이라서 맨날 하기에 부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열감 내려주거나 수분감이 많이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써줘요. 네, 전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남은 양이 너무 많지만 두들겨줄게요. 이제 다음은 세럼을 발라줄 건데요. 비오템 스킨 옥시젠 스트렝스닝. 저는 마스크팩까지는 했으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딱 수분감만 채워주는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영양감 같은 거는 이 세럼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그리고 요즘 너무 습해서 이것저것 겹쳐 바르기가 너무 싫은데 진짜 여름에 쓰기 딱 좋은 제형인 것 같아요. 이 라인 자체에 클로렐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잔주름 케어랑 모공 케어가 같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써본 지 거의 막 반년 이렇게 된 게 아니라서 확 눈에 띄는 변화는 그렇게는 없는데 한번 꾸준히 사용해보려고요. 이런데 주근깨? 기미? 같은 게 막 생겼더라고요. 근데 막 굳이 없애고 싶지는 않은데 더 이상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요즘 선크림을 챙겨 바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크림 대신 발라도 되게 보습감이 좋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막 건조한 편은 아니에요. 얼굴이 완전 영양감이 꽉 잡힌 상태거든요. 되게 몇 가지 안 발랐지만 이게 약간은 유분감이 도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선크림까지 발라주면 진짜 베이스가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목까지. 오늘의 베이스는 제가 요즘 테스트를 아주 자주 하고 있는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뉴트럴 베이지 색상인데요. 이게 진짜 요즘 습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리뉴얼된 컬러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새로 나온 컬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습하지 않은 날은 어떨지 궁금해서 일단 오늘은 좀 습한 날이고 한번 계속 사용해보려고요. 여기 커버도 웬만큼 거의 다 됐죠? 이게 약간 더블웨어 저렴이를 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저는 다른 의미로 좋은 것 같아요. 더블웨어를 굳이, 정말 굳이 단점을 뽑아보자면 컬러가 많이 노란 것?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정말 좀 두꺼워질 때가 많다는 점? 양 조절을 잘못하면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딱 요거를 쓰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 몇 가지는 밀착력이 우수하고 커버력 어느 정도 괜찮고 피부 표현 예쁘고 컬러 구성 정말 다양하고 모공 느낌 너무 예쁘게 메워지고요. 지속력도 괜찮았던 편이에요. 좀 습하지 않은 날에는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것까지 조금 본 다음, 지켜본 다음에 한 번 더 리뷰를 할게요. 일단 베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색조들 좀 써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브라우 젤 크림 스톤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브러쉬도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안 가져와가지고 섀도우 브러쉬로 한 다음에 컨실러로 정리를 해줄게요. 눈썹은 그냥 제 원래 눈썹 모양대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까 썼던 파데로 눈썹 라인을 정리해줄게요. 눈썹은 됐고요.
이제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요. 요거는 스틸러 팔레트예요. 약간 매트한 컬러들 위주로 있고 요 컬러 눈두덩이에 전체로 발라줍니다. 그 다음 컬러는 요거. 오늘은 섀도우는 여러 개 안 바를 거예요. 적당히 컬러감만 주고 완전 매트한 컬러죠. 그리고 약간 더 작은 브러쉬로 요 컬러 눈 뒤쪽에 음영을 줄게요. 진하지 않게 딱 한 요 정도만 언더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그럼 요 컬러로 눈두덩이에 톡톡톡톡. 오, 혈감 너무 예쁘다. 이번엔 뷰러를 해줄게요. 아, 뷰러 먼저 했어야 되는데 또 깜빡했어요. 섀도우가 안 닦이도록 살살.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정말 요새 푹 빠진 리퀴드 섀도우를 보여드릴 건데요. 슈에무라 아이포일 리퀴드 아이섀도우 핑크 골드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앞머리랑 눈 앞부분. 선브러쉬를 안 챙겨와서 그냥 손으로 할게요. 여기랑 눈 앞머리까지. 광이 대박이죠? 여기도.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단독으로만 발라도 예쁘고 앞머리, 애교살 막 이런 데 바를 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틸러 매그니 피스트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입니다. 풀네임이 이렇게 길었군요. 조금 포근한 연보라색? 그런 것 같아요. 브러쉬는 이걸로 할게요. 지금 컬러는 옛날에 제가 틴트를 이걸로 발랐는데 완전 착색이 돼서 사라지지가 않네요. 요거 비교적 약간 방금 사용했던 것보단 약간 큰 펄땡이를 요 브러쉬 끝에 콕콕 묻혀서 속눈썹 밑쪽에 콕콕콕 찍어줄게요. 나머지는 콕콕 찍어서 눈 앞머리 톡톡톡 찍어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클리오 젤 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13호 골든 블랙 사용하겠습니다. 이걸로 속눈썹 라인 위주로 채워줄게요. 붓펜 라이너로 꼬리를 그려줄게요. 꼬리는 약간 올리게. 그리고 이번엔 젤 프레소 7호 빈티지 꼬냑. 살짝 속눈썹 라인만 살짝씩 해줄게요. 뒷꽃무늬는 살짝 일자로 빼줄게요. 눈 앞머리 쪽도 이렇게 하고 위쪽에 라인 위에도 따로 놀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이 블리블리 아이 데피니션 라스팅 섀도우 라이너 이걸로 눈 밑에 애교살을 그려서 눈을 좀 더 확장시켜줄게요.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주면 안 그린 것보다 좀 더 도톰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 눈이 여기까지 이렇게 좀 더 확장돼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진생 로얄 실크 마스카라 픽서입니다. 언더에도 해주고 요즘에는 습해서 픽서를 안 바르면 금방금방 처지더라고요. 얼추 다 말랐을 때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네이처 리퍼블릭 진생 로얄 마스카라. 요거는 신기한 게 진짜 어플리케이터가 크거든요. 근데 요 뒤에 요거를 돌리면 스크류 브러쉬처럼 바뀌어요. 약간 뭉침은 있는데 길어져 보이고 볼륨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요즘 거의 요것만 씁니다. 이렇게 속눈썹이 별로 없어서 티는 안 나지만 이 쿨한 컬러로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퍼플핑크 느낌이거든요. 제가 요즘 너무 쿨한 컬러를 잘 안 쓴 것 같아서 아이메이크업도 일부러 막 많이 웜하지 않게 약간 매트한 컬러들로 많이 써봤거든요. 이걸 바르기 전에 이 어반디케이 이거는 아이프라이머거든요. 이렇게 벨벳처럼 표현되는 립들이 이 아이프라이머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약간 쫀쫀해지거든요. 그때 이걸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틴트 때문에 물들었는데 발색은 이렇게 묻어나진 않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발라봤고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 차례인데 블러셔는 뭐랄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립에 바른 컬러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야 컬러가 조금 맞지 않을까 싶어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 외곽 쪽으로. 예쁘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다 하고 보니까 좀 매트한 피부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메이크업 포에버 플래시드 파우더로 얼굴을 좀 눌러줄게요.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이런 쿨한 색조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그쵸? 렌즈는 제가 요새 빠져있는 글로리 오렌즈 글로리 그레이입니다. 지금 이 컬러랑 정말 잘 어울리죠? 그리고 머리는 쿨한 컬러 쓸 때는 좀 웨이브보다 저는 이렇게 생머리가 더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머리로 그냥 머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밑에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안녕!